경행위원하고 경행위원하고 금념작성이라 금념작성이라 덕건명립하고 덕건명립하고 형단표정이라 형단표정이라 시왈 고산항지하고 경행행지라 하니 언지 대도지 가유면 즉 가이위현야라 서왈 유성도 망념이면 다시 유성도 망념이면 작광이요 유광도 극념면 작성이라 하니 언성광지분이 지계 일념냐라 덕은 실야요 명은 실집이냐니 실지소재에 명자수지하라 형단 즉 영단이요 표정 즉 영정이라 서왈 이신극정이면 망감부정이라 하고 공자왈 자소리정이면 숙감부정 이리오 하시니 정위차야라